우리 집에는 화장실을 안 쓰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바동이랑 애동이. 애들은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그냥 아무데나 응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쓸 일도 없고 점프를 못해서 화장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요즘 바동이가 점점 자라면서 형들의 행동을 따라하더니 화장실 모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전체갈이 하려고 모래를 삽으로 퍼내고 있었는데 와서 한참을 구경하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웃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전에 후지마비 선배인 애동이한테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줬더니 신나서 모래를 만지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바동이도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짜잔! 이 화장실은 리터챔프핀이라는 제품인데 다리가 짧거나 아파서 잘 못 넘어다니는 고양이에게 딱 좋은 화장실이에요. 바동이도 다리 걸리는 거 없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동이의 첫 모래놀이 반응을 지켜봅시다. 왜? 왜 이렇게 튀기는 게 너는? 야, 나한테 뿌리지 마. 벤토만 쓰는 애들한테 갑자기 카사바 모래를 놔주면 요거는 안 손대긴 하더라고요. 뿌리지 마, 나한테. 자꾸 나한테 뿌리고 반응을 보네. 정색이 맞았지, 정색이도.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정색이 형이 나 안 놀아준다. 많이 놀긴 했어. 지금 한 10분 논 것 같은데. 동생이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맨날 이렇게 할 수 있게 냅둬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당장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곤란해 아주. 동생이 거기서 살아? 응? 모르겠고. 동생이 거기서 살고 나 모래 다 쓸고 나와? 정세이가 잘 지켜봐. 청소까지 다 깔끔하게 하고 둘이. 그렇게 바동이는 모래놀이터를 갖게 되었고 안녕. 한번 들어가면 한 시간이 넘도록 모래를 파다가 잠들고 또 깨서 모래 파기를 반복했다. 너 지금 이게 30분이 넘었어. 지금도 파고 있다. 바동이가 모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놀이매트를 깔고 초대형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줘 보기로 했다. 카사바 모래는 급하게 쿠팡으로 산 거라 몇 개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벤토 모래를 한번 부어봤다. 야, 모래가 갑자기 분뇨를 싸지려면 어떡해. 여기 바동이 있어 뒤에. 정세기는 뒤에 누가 있든 말든 분뇨를 싸질른다. 애동이는 이미 모래놀이터를 지겹게 쓰고 졸업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놀이법을 발견했다. 이 놀이매트 밑에 손을 넣어서 모래를 튕기는 소리를 즐기고 있다. 정말 웃기는 놈이다. 애동이는 모래를 팅팅 튕기고 아동이는 소용돌이처럼 모래를 뿌리고 아주 온 집안이 모래밭이 되어버렸다.
바동이가 모래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후지마비 고양이가 있는 집사님들도 이렇게 모래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고양이들이 일단은 모래를 파괴한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엄청 엄청 좋아할 것 같으니까 먼저 카사바 모래로라도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안녕.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 너...